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더미 카드 지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압 및 각종 신호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꽂는 슬롯을 우리가 이제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꽂죠. 네,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각종 전압 및 신호를 우리가 더미 카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더미 카드를 쓰는 이유는 전번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요 슬롯에다가 우리가 그 테스터기 프로브를 댄다든가 아니면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댔을 때이 쇼트를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쇼트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잘못 찍으면 이 핀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접촉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접촉 불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떤 그이 슬롯을 통해서 통신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지그를 쓴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16 그래픽 전용 슬롯은 우리가 어떻게 VCC 전압, 리셋 신호, 클락 파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건 이제 지그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 슬롯, VCC 인가 전압 및 리셋, 클럭 입력 신호 측정 시 더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픽 슬롯에 공급되는 VCC 전압, 리셋 및 클럭 입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그래픽 슬롯 안에 장착되어 있는 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핀 간격이 촘촘해서 쇼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래픽 카드와 같이 동작하는 가짜 그래픽 카드인 더미 그래픽 카드를 그래픽 슬롯에 장착 후 측정하면 측정이 용이해진다. 더미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슬롯 핀 맵을 모르더라도 측정 포인트가 금도금 되어 있고 측정 포인트 명이 인쇄되어 있어 프로브를 측정 포인트에 접속하면 쉽게 측정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장 점검 시 많이 사용하는 지그이다. 그래픽 슬롯 VCC 인가 전압과 리셋 및 클럭 입력 신호 측정 방법은 첫 번째, VCC 인가 전압 측정을 위해서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그래픽 카드 DC12V 및 DC3.3V, VCC 인가 전압 측정 포인트에 각각 접속 시 DC12V, DC3.3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두 번째, 리셋 입력 신호 측정을 위해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그래픽 카드, 리셋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세 번째, 클럭 입력 신호 측정을 위해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접지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더미 그래픽 카드, 클럭 신호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더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더미 그래픽 카드 없어서 측정하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이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을 우리가 핀맵을 정확하게 안다면 찍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A열이고 이쪽이 B열이죠. 예, B열의 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숫자를 눈으로 세가서 그 핀에다가, 요 핀에다 댄대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더미 그래픽 카드는 측정 포인트들이 이렇게 금도금이 돼 있고 이 홀이 지금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뭐 어떤 그 측정 포인트명이 다 이렇게 인쇄가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자로 돼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제 이제 스마트폰의 구글 렌즈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걸 썼을 때는 우리가 핀맵을 사실 모르더라도 중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신호가 보통 보면 이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을 통해서
12V하고 3.3V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에 보조 전원부를 통해서 12V가 들어가고, 또 클락과 리셋 신호가 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찍으면 우리가 다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그래픽카드가 없고, 더미 그래픽카드가 없고, 슬롯에 여러분 측정했을 때, 여기다 찍을 경우는 이 핀이라는 게 약간의 그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프링 형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래픽카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접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제로 풀업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탄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꺼낼 때 이게 부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핀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핀들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핀이 장착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픽카드 밑에 슬롯에서 이게 슬롯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슬롯 밑에 땜이 이쪽으로 핀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위에서 뽑아가지고 얘를 하나만 낄수 있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이 전체를 우리가 디핑기 얘기했었죠. 그 납조에 담궈서 얘를 뺀 다음에 뭐 하나를 갈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새로 구입한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을 새 걸로 여기다 디핑기를 통해서 장착하는 방식이지, 이거를 하나를 위에다가 뽑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핀을 갖다가 장착해서 솔더링 할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디솔더링 할때 디핑기를 통해서 이 포트를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빼고 나서 거기에 잔납을 제거하는 것도 보통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성을 갖고, 굳이 얘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측정할 때는 조심성을 갖고 해야 되고, 그것이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그이 값이 비싸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개선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은 이 슬롯을 통해서 우리가 3.3V하고 12V가 인가돼요. 여기 측정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여기 12V, 3.3V죠. 그래서 그걸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12V, 3.3V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에 공급되는 이 전원부 쪽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쪽에 FET라든가 아니면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뭐칩 콘덴서라든가 칩 저항 같은 게 문제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왜 전압이 안 나오는가를 역추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측정 단자를 통해서 리셋 신호와 클럭 신호가 들어가는데, 그 우리가 리셋 신호를 여기다 댔을 때는 이렇게 전압이 측정이 돼야 돼요. 또 클락은 어떤 그 이런 신호의 파형이죠. 그 됐을 때는 이런 파형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지그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위험 부담 없이 측정할 수가 있다. 단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요 슬롯이나 요게 있는 슬롯, 요 핀들이나 요핀 있죠? 핀이나 요게 지금 더미 그래픽 카드의 요 슬롯은 이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도금이. 근데 오래 사용 안 하다 보면 이게 때가 껴요. 이렇게 때가 껴서 여기 접촉했는데 이 전압 여기 이런 것들이 클럭 리셋 신호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 전에는 내가 이것을 사용 오래 안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접전 부활제를 한번 사용하시기 제일 효율적이고요. 접전 부활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쓰는 건 일반 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쓰는 일반 지우개는 이건 사실 권장은 아니에요. 이 지금 슬롯 있잖아요. 접촉면 금도금 돼 있는 부분을 지우는 전용 이 컴퓨터용 클리닝 지우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특히 국내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붙여서 클리닝 지우개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걸 쓰셔야지 클리닝이 제대로 되죠. 요걸 써야. 자, 그래서 컴퓨터용 클리닝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일반 지우개에 비해서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샌드페이퍼 사퍼라고 그러죠. 사퍼 했을 때그 어떤 굵기가 좀 굵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줘서 이 면을 닦았을 때이 금도금이 깎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클리닝 지우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좀 힘을 주지 말고 살살살살 좀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지우개를 썼을 때는 무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외래 찌꺼기가 더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일반 그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일반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 지우개를 사용할 때도 보면은 좀 약간 단단한 게 있고 좀 약간 물렁물렁한 게 있어요. 굳이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일반 지우개는 좀 단단한 재질을 좀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 이런 그 더미 그래픽 카드가 오래 안 써서 여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용할 때는 지우개보다는 접전 부활제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이 금도금 면에 또 여기 이런 슬롯 면에 한번 도포한 다음에 우리가 해는 것이 좋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핀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가이드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이제 A열이고 보통 요걸 A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쪽이 B열이에요. 우리가 핀맵을 보더라도 여기 A열이 있고 이제 B열이 있죠. 그래서 A열 요쪽이 82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B열의 82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64핀이죠. 굉장히 핀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미 그래픽 카드가 없을 때 지금 만약에 요 부분을 댄다 그러면은 B3열을 댄다 그러면 요거 여기서 하나 둘 셋을 세기가 쉽지만은 뭐한 80번을 센다 그러면 어떻게 세 나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엉뚱한 데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핀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참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더미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요쪽에 12볼트가 들어가는 단자죠, 이가. 단자. 그러니까 그거를 그 3.3볼트하고 12볼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클락 신호와 리셋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정도의 어떤 그 핀맵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굳이 뭐 더미 그래픽 카드 지그가 있다면 굳이 이것은 뭐알 필요는 없는 건데 참조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PCI, 지금 PCI 슬롯이라는 게 신형보드에서는 다 없어졌죠. 옛날에 그 33메가일스로 동작하는 그 클럭으로 동작하는 PCI 카드, 그 슬롯들은 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형 보드에서는 이제 옛날 카드 사용을 위해서 하나씩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좀 저가 보드들은 요즘 나온 것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PCI라는 슬롯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PCI 슬롯에 꽂던 장치들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요 슬롯에 꽂고, 뭐 사운드 카드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여기다 꽂아서, 속도를 좀 높여서 사용하는 그런 지금 그 구조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PCI 익스프레스 1 슬롯도 우리가 보면, 이 A열이 18핀, B열이 18핀에서 우리가 36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12V 3.3V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신호가. 물론 리셋하고 클락 신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더미 그래픽 카드, 더미 그 PCI 익스프레스 1, 카드가 지금 인터넷상 해외 사이트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글쎄, 굳이 요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그가 있으면은 구해서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핀맵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I 슬롯인데 여기 PCI 슬롯이 하나 있죠. 이게 메가헬스의 클럭으로 동작하는 이 지금 PCI 그 슬롯인데 아직도 PCI 슬롯에 꽂는 주변 기기들은 아직도 많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 산업용 보드에서는 이것을 많이 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통신 카드도 꽂고 쓰고 막 여러 가지를 꽂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별도의 어떤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PCI 슬롯에 연결해 가지고 쓰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즘 나오는 신형 보드들도 나저 가격 있는 것들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 카드 사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가의 사운드 카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방송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사운드 블러스터 카드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게 옛날에 고가의 카드 PCI 방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몇십만 원짜리를 버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 쓰기 위해서 이제 고가 보드 중에서 간혹 문의가 옵니다. PCI 슬롯이 있는 지금 메인보드가 나옵니까? 하고 물은 매장에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고가 보드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보드들이 보통 15만 원, 20만 원짜리 정도 돼야 이제 있는데 요즘은 지금 고가 보드 자꾸 뭐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글쎄 얼마 조만간에 뭐 PS2 포트가 없어지듯이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산업용 보드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제 PCI 슬롯의 VCC 리셋 클럭 파형을 어떻게 더미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I 슬롯, VCC 인가 전압, 리셋 및 클럭 입력 신호 측정 시 더미 PCI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PCI 슬롯에 공급되는 VCC 전압, 리셋 및 클럭 입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PCI 슬롯 안에 장착되어 있는 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핀 간격이 촘촘해서 쇼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PCI 카드와 같이 동작하는 가짜 PCI 카드인 더미 PCI 카드를 PCI 슬롯에 장착 후 측정하면 측정이 용이해진다. 더미 PCI 카드는 PCI 슬롯 핀맵을 모르더라도 측정 포인트가 금도금 되어 있고 측정 포인트 명이 인쇄되어 있어 프로브를 측정 포인트에 접속하면 쉽게 측정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장 점검 시 많이 사용하는 직의이다. PCI 슬롯, VCC 인가 전압, 리셋 및 클럭 입력 신호 측정 방법은 첫 번째, VCC 인가 전압 측정을 위해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PCI 카드 DC5V 및 DC3.3V VCC 인가 전압 측정 포인트에 각각 접속 시 DC5V, DC3.3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두 번째, 리셋 입력 신호 측정을 위해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PCI 카드 리셋 입력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세 번째, 클럭 입력 신호 측정을 위해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접지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더미 PCI 카드 클럭 입력 신호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PCI 슬롯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압하고 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더미 PCI 카드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측정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PCI 슬롯은 5V하고 3.3V가 이 슬롯을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죠. 이 단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리셋 신호와 클럭 신호가 공급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33MHz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PCI 슬롯은 우리가 클럭 제너레이터로부터 우리가 그 확대 축소된 신호를 각 장치에 공급한다 그랬죠.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33MHz의 클럭을 받아서 PCI 슬롯에 관련된 장치들이 동작을 한다 하는 거죠. 이쪽에 지금 단자들이 쭉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측정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 네임펜으로 거기다 점을 찍어놓든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찍어놔요. 왜냐면 하도 측정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뭐 금방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놔서 바로바로 이제 물론 오래 하다 보면 되지만 뭐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면 또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을 찍든가 아니면 네임펜으로 동그라미를 하든가 그래서 거기를 자주 사용하는 포인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부팅을 했을 때 이쪽으로 지금 3.3V가 PCI 슬롯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지 또 5V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셋 신호가 지금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럭이 33MHz의 클럭 제너레이터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 지금 신호가 들어오는지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정상이고 클럭이 공급 안될 때는 당연히 PCI 슬롯에 꽂은 주변 기기는 동작하지 못하겠죠. 왜?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는데
이것이 제공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 클락이 안 들어올 때는 왜안 들어오는가? 클락 제너레이터 쪽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14,318MHz의 수정 발진자로부터 클락 제너레이터에 입력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점검이 안될 때는 한번 항상 할 때는 저는 철칙이 그거예요. 오래된 거면 이 슬롯하고 요 밑에다가 접전부활제 한번 뿌립니다. 예, 접전부활제 없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지우개를 사용한다든가 그러고 나서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PCI 슬롯에 우리가 핀 맵을 보면 이제 우측이 A열이죠. 좌측이 B열이고요. 그래서 AR 52핀, 이쪽 52핀, BR 52핀에서 우리가 총 104핀의 어떤 이 핀들이 이 슬롯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서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주변 카드들이 접촉, 슬롯에 접촉되는 면이겠죠. 이게.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핀맵들은 참고적으로 뭐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그를 활용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벗어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측정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PCI 익스프레스 16에 더미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갖다가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죠. 부팅, 일단 전원이 들어가 있는데 부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V, 3.3V 신호와 리셋과 클락 신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12V 라인이 제대로 지금 슬롯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가, 3.3V가 공급되고 있는가를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셋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리셋 신호 잡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락 신호는 이제 우리가 전압을 재는 게 아니라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클락은 파형을 재봐야 돼요. 이런 파형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제대로 지금 파형이 측정되고 있죠. 아무것도 파형이 일직선으로 지금 아무것도 신호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클락이 있죠. 클락 제너레이터 공급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PCI 슬롯에 더미 PCI 카드를 장착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5V와 3.3V 신호, 그 다음에 클락과 리셋 신호가 지금 제대로 슬롯을 통해서 공급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측정 포인트가 있죠. 자, 여기 5V라고 되어 있네요. 5V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찍었을 때 이제 3.3V가 이 슬롯을 통해서 공급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리셋 신호입니다. 리셋. 예. 여기 지금 33MHz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이제 클락이죠. 클락. 쟀을 때 신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 클락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는 지금 클락 제너레이터부터 무슨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그 전압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 PCI 슬롯에 공급되는 이 전원부들이 보통 요 근처에 있어요. 어떤 레귤레이터라든가 FET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보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래픽카드 쇼트 검출 지그는 이미 그 제가 지그 제작, 그,으로다가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래픽카드가 요즘 나온 그래픽 카드들은 이제 저사양은 잘안 나오잖아요.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PC방에서.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GPU 분량 또는 메모리의 어떤 냉납이 많긴 한데, 그거에 준해서 이런 전원부 분량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FET들이 쇼트가 돼서, 분량이 나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 이걸 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 이 지그를 만들라고 얘기하냐면은, 초보 입문자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본체를 갖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이 그래픽카드 이렇게 장착돼서 오시는 분이 있고, 이제 CPU에, 어떤 그 GPU 칩이 지금 내장되어 있는 CPU가 온보드된 게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여기가 그래픽카드 꽂아져 있지 않죠.
근데 이제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인가 뭐 동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그래픽 카드 꽂아져 있는데 대부분이 고가의 그래픽 카드예요. 여러분들 들어오면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죠? 그러면 여기 CPU 팬이 이렇게 이게 있다면 여기 메인보드 있다면 이게 잠시 돌다 꺼지고 잠시 돌다 꺼지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메인보드 CPU 전원 부족이 문제겠네 하고 뭡니까? 메인보드를 갖고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고 메인보드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요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뭐냐면 일단은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주변 기기들을 먼저 제거를 먼저 하세요. 제거를 그럴 경우는 CPU가 돌다 말다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주변 기기를 뺀 다음에 전원을 들어갔을 때 이게 CPU에 돌아가면서 부팅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 주변 기기 어디 쇼트가 났다는 거죠. 쇼트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파워 서플라이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게 있었죠. 2차 측에 쇼트가 났을 때는 파워 서플라이 쪽에 피드백이 동작된다. 피드백이 2차 측의 전압을 감지해서 쇼트가 됐을 때는 야, 2차 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진하지 마라 하고 PWM한테 어떤 제공을 해주면 PWM에 이런 어떤 신호가 줘야 스위칭에 온오프 신호가 들어가서 FET가 스위칭을 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콘덴서와 인덕터를 통해서 우리가 DC로 정류를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빼야 된단 말이죠. 빼고 해야 되는데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메인보드가 문제가 생겼구나. 다른 주변 기기 문제 생긴 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할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고장이 접수가 됐을 때 전원을 꽂으니까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든가 CPU가 꺼졌다 돌다 말다 돌다 말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CPU 전원부 쪽에 어디고 FET가 쇼트가 되거나 하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24핀 커넥터가 있고 여기 지금 8핀 CPU 전용 커넥터가 있죠. 그래서 이 전용 커넥터를 빼고 다시 인가했을 때는 이 CPU팬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쇼트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이제 잡지만은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일단은 이 지금 메인보드에 장착된 이 슬롯들에 장착된 부분들을 다 제거 일단 하고 이 전원을 넣었을 때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물론 이전에 선행 사항이 있죠. 파워 서플라이가 파워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신호들 5V, 12V, 3.3V 파워고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뺐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정상 동작된다 그러면 이쪽에 주변 기기 쪽에 문제인데 보통 그래픽 카드가 하나 보통 꽂아져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점검할 때 이런 지그가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쪽 슬롯을 통해서 3.3V, 12V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고사양 그래픽 카드는 메모리하고 이 GPU 전용의 전원부가 여기서 공급이 됩니다. 이 위의 것은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거고요. GPU하고 메모리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전원부가 4페이지죠. 4페이지 위에는 뭐냐면 GPU 전원 공급이고 여기 지금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페이지로 돼 있죠. 얘는 이제 메모리를 공급하는 전원부가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요런 지그를 만들면 편해요. 지그를. 이미 공개한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스위치를 여기 달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3.3V, 12V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죠? 슬롯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 보조 전원부는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에 어떤 그 선을 하나 따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전원을 올렸을 때 부자음이 울린다. 이 전등이 들어오면서 부자음이 울린다. 이쪽이 3.3분의 쇼트가 된 거고 얘를 기동을 했을 때 12V 쪽에 부자음이 울린다. 그러면 이쪽 슬롯을 통한 이쪽에서 이쪽 라인 어디가 쇼트가 난 겁니다. 그리고 보조 전원을 여기 지금 12V잖아요. 올렸을 때 지금 이쪽 전원부 쪽에 쇼트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불량인지 하고 테스트하기 가지고 부자 모드로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측정을 했을 때 이건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근데 이런 지그를 통해서 아 3.3V 라인에 쇼트구나 12V는 라인 쇼트구나 했을 때는 그 부분만 우리가 뒤지면 되거든요. 요 핀이 어디로 3.3V가 들어가는가 이거 레귤레터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여러분 추적을 해서 핀맵을 참조를 해야 되겠죠.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전원부 쪽은, 보조 전원부 쪽은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 보조 전원부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FET 불량, 그 다음에 이제 그 칩 콘덴서 쇼트.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FET 쇼트하고 칩 콘덴서 쇼트가 많아요. 그 많이 붙어 있는 칩 콘덴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얘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었죠. 성질 리진을 갖다 도포해가지고 전원을 집어넣었을 때 그분이 빨리 그 녹는 부분, 그 송진, 기화된 송진 어떤 그 기화된 그 부분이 녹는 부분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쇼트된 부분이라 그랬죠. 간혹 이제 그 리진을 사용하지 않고 TC 세척제를 뿌려가지고 하는데 그 세척제는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뿌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그 리진을 통해서 하는 그 분사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거를 이제 구해서 여러분 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별도의 회로들은 이제 그 요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요 회로대로다 여러분이 꾸며서 만들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외부의 전원을 갖다 공급하기 싫어서 여기다 1.5V 건전지를 만들어서 꼬마 전구도 1.5V형, 부자도 1.5V형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도 또 아답터라면 또 선이 또이 지그에 선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요 하나면 측정하게끔 했는데 이 건전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온안 했을 때는 건전지가 조금 소모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래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회로들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요거를 별도의 케이블을 사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있잖아요. 고장난 거. 거기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은 여러분들이 그 패보드에서 이거를 디핑기가 있다 띄기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저는 이거를 디핑기를 몇개 띄워놨는데 이것이 이제 띄기가 어려우신 분들, 디핑기가 없으신 분들, 또 디핑기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할 거 이런 것이 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에 이런 부품들을 팔아요.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겁니다. 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품을 가지고 요 지금 핀맵은 여러분들이 이미 올려드렸죠. 이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 라인을 찾아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보조 전원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거면 이게 필요가 없겠지만은 뭐 있는 건 여기다 꽂으면 되겠죠. 해서 이제 보조 전원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슬롯으로 제공되는 3.3V, 12V 먼저 체크하는 거죠. 지금 부자음이 안 울리죠? 그럼 쇼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3.3V 아니란 얘기죠. 자, 보조 전원부 쪽에, 요쪽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예, 지금 이쪽이 쇼트가 난 겁니다. 여기가 쇼트가 나면요, 부팅이 안 돼요. 컴퓨터가. 뭐, 간혹은 뭐 CPU가 돌다 말다 이럴 수도 있고, 아예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파워 서플라이로 봤을 때는, 얘도 지금 그래픽 카드도 메인보드가 2차 측이란 말이죠. 2차 측에 쇼트가 났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에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알고 있죠. 맨 마지막 5단계가 뭡니까? 피드백 단계죠. 거기에서 항상 2차 측 전압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스위칭 단계에서 PW의 발진을 멈추게 됩니다. PW 발진을 멈추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FET의 대기하고는 12V를 즉 게이트의 온오프 신호를 가해주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스위칭이 안 되겠죠. 그럼 2차 측 전압이 안 나오겠죠. 그 피드백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파워 서플라이를 공부하신 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지그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카드 간혹 이제 매장으로 그래픽 카드를 갖고 오세요. 수리 좀 가능하냐? 왜냐면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갖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직을 통해서 빨리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 날 때,
여러분 만들면 되고, 특히 요거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슬롯을 지금 이그 아크릴판에 장착할 수 없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다가, 요런 지지대, 아크릴 잘라서, 우리가 잘라가지고, 요렇게 좀, 이 밑부분 좀 들뜨게 만들었어요. 요 부분을, 여기가. 요걸 어떻게 붙였냐면은, 순간 접착제 있죠? 그걸 붙여가지고, 밑에다가는 뭡니까? 아크릴에다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고, 여기 뚫고, 여기 선이 나가는 부분 있죠? 리드선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얘를 좀 들뜨게 해서 이렇게 이걸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게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요걸 여러분들 또 뭡니까? 저기 그, 글루건을 사용하는데, 글루건은 이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크릴을 좀 이렇게 잘라서 여기 좀 들뜨게. 여 밑에가 이렇게 좀 들뜨게 해가지고, 여기 납땜하게 해가지고, 선이 나갈 수 있게끔 들뜨게 해가지고, 이 GDD를 앞쪽에 고정해서, 순간 접착제로 여러분들이 솔더링, 붙이면은 굉장히 오래 가고, 아주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셋 및 클럭 회로는 이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전원 회로.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는 여러 개의 회로가 있다고 그랬죠. 전원 회로. CPU 전원 회로는 어떻게 공급되는가? 아주 복잡한 관계로 해서 스위칭을 해서 공급된다. 메모리 쪽에, 메모리 슬롯 쪽에 전원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PCI 슬롯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런 전원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구독, 클릭, 좋아요는 우리가 기본이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